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은 한국 여행객에게 총 2만 4천 장의 무료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면서 본격적인 여행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무료 항공권 증정 이벤트가 열리는 행사장. 마련된 부스는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관광 재개를 선포한 홍콩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홍콩공항관리국은 홍콩의 4개 국적 항공사가 제공하는 총 50만 장의 항공권을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4.8%인 2만 4천 장은 한국에 배정됐습니다. 홍콩공항관리국이 지난 2020년 홍콩 항공사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당시 현금 흐름 확보를 위해 미리 구매해 놓은 항공권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약 500장의 무료 항공권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참여자에게 전달됐습니다. So we used the money to buy half million of tickets. And then use these tickets when the pandemic's over. And now it's a great time that we use this ticket to attract the attention of the world to let them know that Hong Kong is back to normal.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무료 항공권 지급은 오는 16일부터 진행됩니다. 행사를 후원하는 캐세이 퍼시픽 항공, 홍콩 익스프레스 항공, 홍콩 항공, 그레이터 베이 항공 등 항공사별 진행 기관과 방식 등이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관련 내용은 월드 오브 위너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델리 TV 이지은입니다.